지난 2018년 7월에 종영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끝으로 2년 만에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통해 브라운관에 복귀한 박서준. 오늘은 박서준이 과거에 출연했던 드라마 탑5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림하이 2. 2012년 1월 KBS ETV 월화 드라마로 방영했던 드림하이 2는 당시 배우들과 아이돌들이 출연하여 가상의 학교에서 서로 간의 팀 배틀을 그린 청춘 뮤직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박서준은 아이돌 그룹의 보컬 시우라는 역을 맡아 나쁜 남자, 반항아, 스캔들이 터졌다 하면 영락없이 시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연기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드림하이 2가 있기 전 드림하이 1이 있었고 그 드림하이 1을 재미있게 보았던 시청자들은 드림하이 2 방영과 동시에 몰리게 되어 첫회 시청률 10%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간대 드라마들의 시청률이 20%를 웃도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작가들은 팀대결 오디션을 통해 꿈을 이루는 드라마를 일곱 커플이 생겨나게 스토리를 수정해버리게 되죠. 그로 인해 첫회 시청률 10%를 끝으로 점점 내려가더니 11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기승전 연애 드림하이 2는 스토리가 산으로 가게 되어 흥행에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박서준은 그 속에서 춤신추망이라는 별명과 함께 배우 본인을 알리는 데에는 성공하게 되며 드라마 첫 데뷔작 드림하이 2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기활동의 포문을 열게 됩니다. 두 번째, 마녀의 연애. 2014년 4월 TVN 월화 드라마로 방영했던 마녀의 연애는 엄정화와 박서준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박서준은 의사 집안의 아들 윤동아라는 역을 맡아 도망간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정화를 만나게 되어 그녀를 지켜주는 연기를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드라마 속 훈훈한 모습 때문에 연예계 데뷔 후 처음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드라마 속에서 엄정화와의 나이가 무려 14살이나 차이 나는 것과 드라마 초반부터 높은 수위의 키스신 때문에 드라마 자체도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청률은 최고 시청률 2%에 불과했고 일각에선 15세인데 수위가 너무 센 거 아니냐, 둘이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나서 별로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 질타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드라마를 통해 박서준 남친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고 박서준표 로맨틱 코미디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세 번째, 킬미 힐미. 2015년 1월 MBC 수목 드라마로 방영했던 킬미 힐미는 7개의 인격을 가진 지성과 그의 주체이가 된 황정음의 로맨스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박서준은 오리온이라는 역을 맡아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철없는 연기와 아무한테도 알려진 바가 없는 베일에 쌓인 천재 베스트셀러 작가 연기를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는 모습, 평소에는 똥꼬발랄한 모습과 박서준만의 훈훈함을 보여주며 많은 여심을 사로잡게 됩니다. 더불어 주연 배우들과 함께 엄청난 연기력을 뽐내어 11%라는 시청률까지 사로잡게 되죠. 그로 인해 그의 MBC 연기대상에서 올해의 드라마상을 수상하게 되며 박서준 개인적으로는 뒤에 소개드릴 드라마와 함께해서 남자 우수 연기상, 지성과의 베스트 커플상, 10대 스타상, 남자 인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한편 여담으로는 지성이 맡은 역의 현빈과 이승기가 물망에 올랐지만 결국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서준은 두 번째 소개해드렸던 마녀의 연애와 킬미 힐미를 통해 박서준 하면 로맨틱 코미디라는 단어를 많은 이들에게 각인시키기 시작하게 되죠. 네 번째, 그녀는 예뻤다. 2015년 5월 MBC 수목 드라마로 방영했던 그녀는 예뻤다는 내 남녀의 사랑을 보여주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박서준은 잡지사 부편집장인 지성준이라는 역을 맡아 지금까지의 캐릭터와는 달리 지랄준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까칠하고 건방진 연기를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 드라마를 통해 처음으로 공중파 남자 주인공을 맡게 되고 1월에 방영했던 킬미 힐미 이후 4개월 만에 황정음과 재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킬미 힐미에서 황정음과 보여준 케미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지 못했는지 첫회 시청률이 5%도 안 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회가 지나면 지날수록 주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때문에 점점 시청률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최고 시청률 18%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2015년 드라마의 암흑기를 깬 최고의 흥행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것에 더불어 흥행 성공의 1등 공신인 박서준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킬미 힐미와 함께 MBC 연기대상에서 4관왕에 오르며 확실한 주연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 쌈마이웨이. 2017년 5월
KBS ETV 월화 드라마로 방영했던 Some My Way는 다들 부족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걷는 청춘들의 성장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박서준은 김지연의 남사친이자 학창시절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꾸었던 고동만 역을 맡아 액션과 로맨스 연기를 동시에 보여주게 되죠. 특히 파트너 김지연과의 로맨스 장면들은 모두 화제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로코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욱 깊어진 연기로 호평을 받는 것은 물론 매 회마다 연기가 매우 좋다는 평을 받으며 최고 시청률 13.8%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동시간 드라마 시청률 1위를 가져오게 되고 그해 한국 PD 대상에서 드라마 작품 부문 수상, 54회 백상예술대상 작품상을 받으며 그해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죠. 그리고 Some My Way가 종영된 후 박서준, 강하늘 주연인 영화 청년경찰이 개봉하게 됩니다. 여기서 박서준은 강하늘과 엄청난 케미를 보여주며 손익분기점 200만 명을 훌쩍 넘긴 565만 명이라는 관객수를 기록하게 되죠. 그로 인해 드라마 Some My Way를 포함해서 총 10개의 상을 받게 되며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배우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후 박서준은 나영석 PD가 연출을 맡은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과 박민영과 달달한 로맨스를 보여준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리고 현재 JTBC에서 방영 중인 이태원 클라스 박세로의 역을 맡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